같은 종류였어. 어, 같은 종류인데 크는 건 너무 크나 봐. 와. 어, 그따 죽이려고요? 어? 그따 죽이려고? 어. 좋은데? 화력 세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 어, 진짜? 와. 여기다 그냥 깨끗해. 그렇죠? 내장이 별로 없지. 이거 살이 크기에 비해서는 큰데요. 어, 살도 많아. 이래서 이쪽에서 이거 많이 먹나 봐. 이거 튀김에 다 먹을 수 있어? 아, 스키스키까지. 허드, 허드. 어, 생선튀김 이런 거는 꼬리 쪽이가 맛있더라고, 꼬리가. 야, 거기 잔치집 분위기인 거 아니야? 완전 좋아. 어, 명절 준비하는 느낌 같아, 지금 사람 모여있는 게. 손질을 하는데 부족원들이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직 배고픈 상태인데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기분은 배가 부른 거예요. 저도 즐겁더라니까요. 이게 만선의 기쁨이구나. 여태까지 정글의 법칙 다니면서 닭고기 손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닭고기 손질 이건 자신 있어. 이갈치 같은 거 꽁치인가요? 꽁치에서 갔다. 이게 바다에 약간 정어리 같은 느낌. 어, 맞아, 정어리. 야, 이게 제일 맛있겠다. 한 입에 먹게. 어, 진짜 맛있다. 저희 스텝이 아까 뭐예요? 산에서 주운 맛있는 뭐 과일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 이게 무슨 과일이야? 오렌지 비슷한 거 같은데. 오렌지 비슷한데 딱딱해. 약간 모아향 나는 거 같기도 하고. 간을 딱 잘라 봐 봐. 바닥에도 넣고. 이것도 엄청 딱딱한데? 이게 꿀인데? 망치야. 어디 가봐.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먹어. 떨린다, 떨린다. 헐! 오케이, 오케이, 열렸어. 고기 이렇게 그냥 까서 먹는 것 같았는데, 귤처럼. 와, 어떡하다. 와. 와. 어, 이거 뭐지? 저기 뭐지? 검은 색깔. 어, 조금 망고스틴, 거 망고스틴, 거. 망고스틴. 그래, 망고스틴. 냄새 한 번씩 맡아봐봐. 오. 오. 되게 좋다. 오. 오. 장난 아니죠? 완전 달콤해, 냄새가. 와. 이게 뭐야? 무슨 종류야? 뭐, 망고스틴, 뭐, 그거 큰 거 아닌가? 안에 약간 씨도 크겠다. 그, 황도 그 냄새도 좀 나고. 복숭아 맛나. 나 이거 많이 따고 싶다. 어디에요?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아,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아, 새콤달콤한 게. 굉장히 맛있는데? 씨가 많다는 것 빼고는. 맛있다, 이거. 처음 보는 과일인데.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씨앗 있는 과일들이 맛있어. 아까 파파야도 씨앗이 맛있어. 오히려 이렇게 새콤달콤한 걸 먹으니까 좀 입맛이 더 도는 것 같아. 맞아. 알맹이에서 약간 달콤한 맛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맛이 정말 맛있어. 내가 진짜 상상했던 맛이거든. 아, 너무 행복하다. 고기는 되게 징그럽게 생겼는데. 고기는 더 좋아? 더 볼래? 다 먹었다. 아, 진짜 맛있다. 어. 맛있다. 비타민C 먹고 좀 먹는 것 같은데.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맛있다. 어느 정도 화력이 받쳐주네. 와, 이제 끊는다. 와. 와. 이제 너무 멀어가네. 기다려. 빼앗겨.
느낌 다 익은 거죠.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 There goes my baby. You know, sudden rock and roll, he drives me crazy. You're going to get me hot and your feet. 이거 맛있는 거야. 그치? 맞네. 근데 왔어? 닭고기 먹는 거 같은데. 닭고기라고? 아니, 기름의 조합을 위해서. 아, 기름에 튀기니까?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식당하게 됐어. 그러니까. 진짜다. 그치? 닭고기 맛이 나지 왜? 기름이 튀기니까. 맛있죠? 맛있지? 뼈는 바삭바삭해. 와, 굉장히 담백하고 비리지도 않고 너무 맛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맛있구나. 요즘 사람들이 이거를 주식으로 하는 이유가 이거는 뭐 소스니 뭐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분들이 밤늦게 밤새고 잡는 이유가 있어. 와, 진짜 맛있다. 전혀 비리지가 않아. 비린내는 아예 없다. 아예.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기린 자체가 들어가는. 그지? 와, 정신이 번쩍 난다. 기분 너무 좋아. 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속이 허한 상태에서 그 기름기가 들어가니까요. 이 뱃속이 좀 따뜻해지면서 포만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손질하자마자 말리지도 않고 기름에 이렇게 담궜다가 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하준이도 생선 구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렇게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구분을 짓거든요. 이게 배고파서 맛있는 거냐 아니면 원래 맛있는 거냐. 근데 원래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맛있는 거를 저희가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특식이었어요. 네. 와, 나오네, 철사구이. 왜 다지? 터질 거야. 이제 두 번째를 터뜨려. 저기 있는 것도. 와, 괜찮았어. 와, 고소 안 맞게. 은정아, 이거 수분 제대로 빠졌다, 이거. 아, 그러네. 튀김은 들어가자마자 소리 난리 나겠는데? 내가 튀길게. 아, 은정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튀겼구나. 지금 이거하고 아, 기가 막히게 끓는다. 와, 냄새 확 올라왔어. 근데 원래 이렇게 시켰다가 다시 한번 튀긴 게 더 편한데? 야, 이게 오늘 너무 늦게 끝나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분 안 빠진 거 먹었지만 여기다 말려놓은 거 저걸 내일 아침에 튀겨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아들들 같지 않아? 엄마 해주고 우리 나 엄마 한 대가 기다리고 있거든. 어, 근데 진짜 엄마 같다. 혼자 먹어봐. 뜨거워. 김맛이 입증도 살아있다. 응. 물기를 빼서 그런 거야. 와, 가면 갈수록 요리가 는다. 응?
정말 좀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이 육질이 정어리 맛이야, 정어리 맛. 어, 맞아. 아, 맛있다. 이게 크기만 다르지 다 같은 생선이야? 응. 아, 진짜? 응. 맛있다. 그만이 오늘 내일 한번 더. 여기 뭐 할만하네. 한 매치 더 있죠? 와. 어? 어제 조개하고는 굉장히 비교되는 리액션이네. 아,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는데 맛없으면 우리도 뭐. 나는 아무리 배가 고프든 뭐 그거를 떠나서 맛은 정말 냉.